함께할 분들은요 저희를 사냥해 버리겠다. 좀비 버스의 주인공 세 분 나옵니다. 잭, 치킨, 좀비가, 좀비가, 좀비가. 왔어요. 낮춰, 낮춰, 낮춰. 이야, 발라발리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비가 오고 있어요. 자, 지금 놀토입니다. 놀토예요. 예, 놀토예요. 트럼프를 바꿔야지. 문 앞으로 들어와야지. 나 도망치느라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아니야. 앞으로 이거 발견하네. 야, 우와, 우와. 겸손한 딘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대박. You like me? No, you know. 이 상태. 야, 하이빛, 하이빛. 어린물 농의 환자들이 폭력적 부상 징후를 동반하고 있어. 그럼 물리면 안 됐지. 살기 힘들다 진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는 좀비, 딘딘은 딘딘, 딘딘! 야, 뭐야. 좀비는 좀비, 딘딘. 정정 딘.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네 번째 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 가족, 패밀리. 자, 그리고 좀비도 플러팅이 가능한 분입니다. 작년의 화제, 덱스! 덱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덱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덱스 함께하고요. 생겼어. 자, 그리고 좀비도 긴가민가요? 하게 만드는 표정, 천재지요. 빌리, 스키! 안녕하세요, 빌리 치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치킨을 치킨 쓸게요. 저거 왜 안 됐다.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유행어로 밀다가 안 됐던 게 이제 치킨 쓸게요가 있었는데 그 이름에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못 참아, 못 참아. 많이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함께하는 예능이 드디어 탄생이 됐습니다. 좀비버스, 덱스 어떤 작품입니까? 자, 이 좀비버스라는 예능 프로그램 말이죠. 네. 갑작스럽게 발발한 이 좀비 사태에서 실제로 도망을 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아주 스펙타클하고 리얼리즘 거기에 드라마성까지 부여되어 있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8월 8일 오픈입니다. 전 세계. 정말 버라이티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나를 이름도 나온대요. 나 있어. 좀비 역할이에요? 좀비로. 버스 역할이에요? 저 버스입니다. 예. 동현이 형도 나오는 타요. 거예요, 근데 혹시? 형 나와? 아니, 저 안 나오네. 아니, 색이 너무 안 좋겠네. 형, 토하고 와, 토하고 와. 아니, 저 같은 사람 나와요, 거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많이, 많이, 많이.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요. 거의 저처럼. 진짜 거의 다 이렇게 생겼어. 아, 너 라바 하지 마. 또 라바라 하네. 어때요? 덱스는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예, 예, 아무래도 계절이 겨울에 찍었지. 겨울에 찍었지. 촬영을 했는데 근데 특수부대 이렇게 하시는데 추위 타세요? 추위 안 타시죠? 전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추위 엄청 타요. 추위 안 타요. 핫팩을 안 넣더라고. 아니, 핫팩을 네 개씩 막 하고 다녀요. 아, 특수부대신데 특수부대랑 추위랑 무슨 상관이야? 아, 저는 이미 그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 형도 격투기 선수인데 왜 아파하고 기절하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인데 왜 기절해요? 아, 그건 오해예요. 아프진 않고 그냥 깨니까 기절해 있는 거지. 아파서 기절하는 게 아니게. 아니, 맞아서 아파서 기절해야지 이게 아니냐. 자, 이제 개별 인터뷰 들어갈 텐데요. 딘딘 씨는 이제 네 번째 출연입니다. 네. 놀토 이제 완전 찐 가족이 된 건데 그렇지. 이 가족 시스템이 불만이 좀 있다. 왜? 왜요? 가족이 되는 건 좋은 건데. 왜요? 왜? 제가 일단 네 번째 출연인데 왜? 두 번째 출연부터 놀토 가족입니다 하면서 봤더라고요. 그럼 가족이지. 근데 대부분 새 앨범 나오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앨범 나와서 나온 적이 없고 뭐 지혜 누나 갑자기 치고 뭐 갑자기 절친 특집 뭐 윤호 형 앨범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좀비 버스 그래서 제가 제 앨범 나올 때 불러주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서운했구나. 네, 섭섭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근데 진짜
세윤이랑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인 맞아. 게 저 분장을 보자마자 딘딘 아 형 우리 형 하면서 막 거의 울라고 아, 맨날 분장을 제가 놀토 볼 때마다 좀 불만이 우리 세윤이 형만 맨날 저렇게 해놓고 들어?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씨, 이거 누가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시키는 저기 게 아니에요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나 완전 좋아해 이거 네가 뭔데 나 사고 가족끼리도 모를 야 이상해 불쌍하게 프레임 씌우지 마 나 지금 즐거워 사는 거야 이거 아니야 조용히 씌우셔 애를 들고 왔는데 내가 자 그리고 우리 UDT 출신의 덱스 씨는 파이터 동현 씨는 물론 뭐 예능인 동현 씨까지 동현 자체를 리스펙한다 아, 그래요? 네, 도동현 도동현 인기 최고야 진짜 뭐 예, 워낙에 옛날에 현역 선수 시절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포즈도 막 따라했거든요 UFC 때 옛날에, 이제 개최랑 예. 때 입장하시면 항상 아 그렇죠 이런 표정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예, 예,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따라하고 했는데 근데 이런 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예능에서는 완전 망가질 줄도 알고 맞아 네, 그런 부분에 리스펙을 가졌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제 최약체인 느낌이 많이 나가시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김동현 선수가 맞나? 레전드가 맞나? 그 사람은 예전에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요? 예, 예. 사라졌어요. 아, 진짜 죽었어요? 예전에 죽었어요. 저랑 닮은 경기 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 예. 아, 예. 다른 사람으로 알고. 아, 그분은 예. 아니, 하이에나랑 언제 싸우는 거 그렇지? 하이에나한테만 도전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 하이에나? 예, 예. 아니, 하이에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제가? 1대1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형 조건은 6개월 미만이잖아. 아, 6개월 미만 하이에나. 새끼 하이에나. 덱스는 어때요? 아, 저도 이제 UDT 출신으로서 저는 수면 상태에 있는 하이에나를. 아, 수면 상태. 둘이 똑같아, 바로 눈을, 똑같아. 눈부터. 싸움이 아예 아니, 뭐 조건이 이렇게 붙네. 한 번은 수면 상태, 한 번은 6개월 미만의 아이.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춥지 않을 때. 땅은 춥으면 안 돼요, 제가. 자, 그렇다면 오늘 딘딘자랑 짬뽕밥과 대기를 배치해 가수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켓을 아까 제가 티켓을 쓴다고 했죠? 네! 그쵸? 아이돌, 아이돌! 오늘 함께할 가수는 직캠 하나로 어?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하겠습니다. EXID! 역주행의 아이콘, 역주행의 원조 EXID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EXID! 모를 수가 없어요. 아니 EXID면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EXID, 자밀라 이렇게 두 분이신가요? 자밀라 뮤직비디오 집에 가는 길 봤잖아. 아 근데 빠질만 하더라고. 자밀라 괜찮아. 자 EXID와는 두 번의 대결이 있었어요. 특히 어떤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위아래. 그래도 너무 귀여워.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요. 2014년입니다. 4월에 발매한. 14년? 뭐 이거 들어도 모르긴 하는데. 저도 거의 몰라서 제가 형 같이. 진짜? 진짜요? 에이, 장난하고. 하지 마요. 아, 거짓말이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버전 2 이런 거 아니요?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리믹스. 위아래 원곡입니다. 어, 진짜? 노 버전 2014년. 노 버전. 노 버전은 뭐예요? 노 버전이란 단어가 있나요? 노 버전 뭐예요? 역시 영어 박사는 달라. 엄청 빠른 거 근데 레퍼트 근데 나 엘리랑 친해가지고 나 걔 레퍼트 되게 많이 돌려 들어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로 친해 엘리 씨랑 동갑내기예요 동갑내기 그래서 그럼 완전 친친이네 자주 술 마시고 예. 진짜요? 예 만약에 리퍼트가 나오면 딘딘이 완전 에이스로 오늘 저게 급부상합니다 저 근데 진짜 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엑스 씨 이어폰 빼야 될 거 아닐까요 좀? 아, 이게 컨셉 때문에 지금 귀를 막고 스프레 하고 있었어가지고 계속 스위트홈의 승강기 예 그래서 거기 딱 컨셉 아니 근데 이때 들을 때는 빼야 될 거야 아 이거 들을 때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면 훨씬 낫네.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야. 자, 갑니다. 귀를 여시고 아는 노래 나왔으니까 무조건 한번 맞춰보자고요. 파이팅! EXID는 위아래, 동엽 씨는 위하여! 진짜!
이제 후루룩 지나가요. 후루룩. 여기까지입니다. 얘 랩을 왜 이렇게 했냐? 노래 있는 파트 맞지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게 브릿지 파트 쪽 랩이구나. 나 이거 못 들었어. 한국 신화 때문에. 아 진짜. 랩파트 안 들었지. 브릿지 파트 쪽을 안 들었어. 야, 너무 뻔하다. 랩파토리 너무 뻔하다. 아, 이럴 줄 알았지만. 자,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헐. 앨범 음MC. 오, 여기야. 뭐라고? 여기야. 내 파스를 공개하지. 잘한다. 잘한다. 뒤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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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의 선택이 필요해. 선택하지 마. 선택하지만은 왜 나와요? 선택이. 필요해로 너무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해 필요해. 센척 하지 마. 센척으로. 선택이 아니고. 센척 아니야. 센척 아니야. 아, 나를 벌써 가요. 예, 예. 사실은 성급한 마음으로 소개하지 마. 소개하지 마. 섬뜩하지만. 섬뜩하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섬뜩하지만. 느낌 좋아요. 나쁘지 않아. 만족 오죠. 쯔키 다음으로 제가 제일 못 썼을 것 같아서. 저 쯔키가 아니라 쯔키. 예, 미안해요. 미안. 쯔키 미안해요. 쯔키요. 예, 예, 미안해요. 어려워요, 저 제일. 신동현 씨, 복습반. 5분! 너무 조금 적었어. 아, 이렇게 신나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 꼴찌, 꼴찌, 꼴찌. 오, 꼴찌, 김동현, 꼴찌. 오, 거의 꼴찌. 김동현, 5분. 예. 골 필요해, 골 필요해.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맞아, 싸울 때 하지 마. 싸울 때 하지 마. 온업의 그거. 꼴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꼴찌는 아닌 것 같다. 좋습니다. 꼴찌는 신동엽이다. 싸울 때 하지 마. 에이스 존. 네. 아, 에이스 존? 네, 저도 별거 없어요. 좀 에이스 존. 근데 왜 그래? 키라 오랜만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에이스. 그냥 기분 좀 내지 마. 한해 봤습니다. 오픈합니다. 저는 필요해 세 번 들었습니다. 불 필요해, 필요해. 우리 있네, 진짜. 썰게 하지 마. 아, 썰게 하지 마. 그래, 저런 느낌이야. 시옷, 귀여워. 썰게 하지 마. 썰게 하지 마. 자, 진짜 에이스는 나다. 아니야, 아니야. 5번! 그냥 말해, 꼭 필요해, 필요해, 센척하지 마. 오, 너랑 비슷해. 쓸데없는 을 들었어요, 시작할 때. 쓸데없는 말, 그렇게. 아. 아, 맞네. 아, 예, 예. 썰게 하지마. 자, 요렇게 갖고 이제 좀비 버스의 주역들의 바스를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덱스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저 먼저 갈까요? 덱스. 아, 먼저. 자, 덱스 먼저 갑니다. 무조건 먼저. 무조건 먼저. 꼴찌. 아, 뭘 자꾸 꼴찌예요. 아까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 전혀. 전혀요. 꼴찌가 내리시네요. 전혀 없어요.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오픈. 오픈. 나나나나 홍련아가 필요해. 홍련아. 무지 하지 마. 니 무지 하지 마. 홍련아가 필요해. 들은 거. 예. 홍련아가 필요해. 앞부분은 완전히 더 좋고. 진짜 야, 강력한 지금 신도엽 씨 라이벌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스케 오픈합니다. 자, 오픈! 저 필요해를 세 번 들었고요. 예.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들려가지고 무섭게 하지 마. 무섭게. 오, 잘 들었네. 잘 들으셔 진짜. 공현이 형은 이겼다니까.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인정. 조금 부족하게 줘도 괜찮아. 왜냐하면 절친이 남아 있잖아요. 자, 자 엘리의 파트의 절친. 맞다. 확고합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게 맞아. 갑니다. 오븐. 자, 엘리야 보고 싶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넘겨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반대로. 반대로 못 들었어. 아 진짜? 아, 제가 랩 파트를 진짜 랩 파트를 최하위 정말 하나도 못 들었어. 그랬어요. 보고 싶다. 야 보고 싶다. 자 일단은 영광스러운 그 얼굴 가장 많이 맞춘 분 오늘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맞춘 분. 아 될 수 있어. 자 제일 많이 맞춘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태연. 오 큽니다. 키가 1등. 키가 1등을 차지를 합니다. 예. 오.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싫다. 오, 야. 저리 너무 많아. 아니, 그만 봅시다 이제.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립니다. 글자 수부터. 글자 수. 보여주세요. 총 31글자. 노멀 노멀. 자 이렇게 랩을 뽑아내기에 딱 좋은 거는 내용인 거죠. 자 이 노래는요. 예. 플러팅만 하는 상대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
전문용어 또 뭐 한번 설명. 뭐 약간 밀당 이런 거. 밀당을. 예예예. 예, 예. 프로틴 전문가가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이제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예, 확신을 주진 않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기 위한 제스처나 이런 액션을 플러팅이라고. 어장 관리. 앞부분 가사입니다. 내게 확신을 줘. 넌. 그렇지. 확신을 달라는 거죠?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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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틴과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과몰입러. 과몰입러. 뒷부분 가사입니다.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날 눈물 적게 하지 마. 붐씨, 엠씨, 잉글리시, 비타민씨, 스테씨, 까만씨. 영어 없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자, 1등 바스, 키의 바스, 오픈합니다. 맞는 것 같아. 자, 오늘의 1등. 근데 복이 아니고 네. 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아, 복이 아니다. 좋아. 복이 아니다. 오, 좋아. 불? 근데 이게 분명 필요해가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응?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막 나를 위로해라던가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 다른 비슷한 단어다. 근데 어쩌면 엘리가 필요해. 가사 쓰기 귀찮아서 필요해 두 번 붙였을 수도 있긴 해. 필요해로 갔을 때. 귀찮아서. 약간 마디수를 채우기 위해 똑같은 걸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걔가 술도 같은 걸 계속 돌려 마시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건 좀 나쁘지 않아. 필요해가 많이 나오긴 했어, 그죠? 그런 발음이 이렇게 가도 되잖아. 야, 그렇게 세 번이나 반복.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필요해? 홍련아가 필요해. 난 선택이 필요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없어. 홍련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찬스를 잘 활용해 주시고 다드찬도 있고요, 골드찬 있습니다. 짬뽕 밥입니다. 아,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치킨은 짬뽕밥, 짬뽕밥 먹고 싶어요. 뭐. 너무 좋아요. 중식 좋아해서 먹고 싶어요. 스키가 말할 때 눈썹이 V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중식 좋아해서. 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저 짬뽕 먹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